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 키워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5m 하면 깜빡이 끄시고요.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앞에서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없어요. 보행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가면서, 자, 좌우 확인하면서, 자, 오른쪽으로 왼쪽에 오는 차 주의하면서, 제한속도 30km, 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불법 주행차 주의하면서,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150m. 여기는 어린이보호역 30km 구간입니다. 30 넘으면 실격이에요. 자, 적신호는 한번 정지했다 가야 됩니다. 적신호에는 일시 정지, 정지하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왼쪽 직진 차량에 주의하면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줄넘기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고, 자, 30m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왼쪽 보고 줄넘기 변경. 그리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또 30m 진행. 자, 왼쪽 보고 또 줄넘기 변경. 이때 핸들 조작 잘못해서 깜빡이 안 꺼지기 주의하시고요. 자, 깜빡이 껐다가 진로 변경 해야 되니까 또 좌측 깜빡이. 자, 속도 줄이면서,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유턴 들어가자마자 바로 깜빡이 껐다가 1초 안에 키셔야 돼요. 껐다가 바로 키시고 1초 안에. 여긴 보행자, 또 좌회전 시 유턴입니다. 보행 또는 좌회전 시. 지금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자, 멈추면 중립,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방의 신호등하고 보행 횡단보도 신호등 두 개를 다 보고 계십시오. 자, 기어 놓고, 자, 왼쪽 3차로로 우회전 확 나오는 차 주의하면서 3차로로 유턴.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30m 진행하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 자, 제한속도 50km 구간, 속도 위반 조심하십시오. 깜빡이 끄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다 들어오고 끄시고. 미리미리 차 없을 때 진로 변경 하는 게 좋아요. 여유 있게.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500m 좌회전. 300m 좌회전.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횡단보도 안 보이면 핸들 조작 조심하면서 돌립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150m 유턴. 깜빡이 껐다가 다시 유턴 깜빡이 한번 켜고. 자, 여기도 보행신호 시 또는 좌회전 시 유턴.
자, 보행 신호씨 들어왔네요. 핸들 다 돌리고. 자, 풀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여기 30m 안 돼요. 바뀝니다. 그럼 바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졸려졌네요.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시고, 2차로에서 좌회전할게요. 1차로에서 좌회전하셔도 됩니다. 지금 진로 변경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일부러 2차로에서 진로 변경했습니다. 바로 돌자마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30m 진행하고 진로 변경. 차가 지금 없기 때문에 미리 진로 변경한 거예요.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차들이 빠르기 때문에 속도 조심하셔야 돼요. 같이 속도 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57km예요. 500m 유턴. 300m 유턴. 왼쪽으로 미리 옮길 거니까 지금 깜빡이 주시고요. 자, 오토바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왼쪽 안전 확인하고. 네. 자, 깜빡이 껐다 바로 켜셔야 돼요. 왼쪽 보고 다시 여기서 껐다가 바로 켜셔야 돼요.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자, 보행 신호 빨간불 중립. 방금 두 개의 차로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유턴 차로까지 껐다 바로 캐시해야 됩니다. 연달아. 예. 자, 좌회전 들어오더라도 앞에 진행한 차, 신호 위반 꼬리물기 들어오는 차 있는지 잘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자, 기어놓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핸들 다 돌리고. 자, 우회전 차 없죠? 주의하면서. 자, 3차로.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지속도 구간은 정해준 구간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가장 나오기가 좋은 구간 같아요. 60은 안 넘게 가십시오. 속도 유지과제를 종료합니다. 지속도는 5점짜리 감자 항목이고요. 굳이 왼쪽으로 피하지 마시고, 뭐 버스 타고 금방 가니까 천천히 따라가시면 돼요. 3차로 쭉 가도 됩니다. 단지 감독관이 진로 변경 능력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진로 변경 한번 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이 안 나오면 쭉 가시면 돼요. 3차로로 중립을 넣어야 되겠네요. 빨간불 중립. 자, 초록불 들어왔죠. 기어 넣고 출발. 500m 우회전. 300m 우회전. 자, 미리 우측 깜빡이 켜시고 오른쪽으로 포켓차로로 감속차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측 안전 확인 한번 하시고요. 오토바이 같은 게 있는지. 껐다가 다시 우회전 깜빡이 켜주시고요. 초록불 속도 줄이면서 횡단보도 사람 있는지 주의하면서. 사람 없죠?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무슨 깜빡이? 좌측 깜빡이. 어린이 보고요. 왼쪽 보고 올라가요.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켜야 되겠죠. 자, 비보. 여기 30 넘으면 실격됩니다. 30 넘지 마십시오. 자, 나오는 차 주의하면서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저 앞에서 멈추고 이제 시험을 끝낼 겁니다. 영상을 참고로 활용하십시오. 자, 우측 깜빡 켜고 종료 멘트 들리면 자 멈추고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자 화이팅.